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배우 황정민, 현빈 씨가 처음으로 한 영화에서 만났습니다. 힘든 해외 촬영 속에 뜨거운 전우에도 가졌다고 합니다. 희생자를 안 만드는 게 이 협상의 기조 아닙니까? 영화 교섭은 2007년 7월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한인 피랍 사태를 다룬 작품입니다. 인질이 된 한국인들을 구하러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외교관과 현지 국정원 요원의 교섭 작전을 그린 건데요. 현빈 씨는 황정민 씨와 함께한다기에 의지할 곳이 있겠구나 싶어 출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석에선 친하지만 배우로선 함께한 적이 없어 기대가 됐다는데요. 특히 촬영지인 요르단의 날씨가 덥고 모래바람까지 불어 촬영이 정말 힘들었지만 함께 고생하면서 끈끈한 전우애도 생겼다고 합니다.